많은 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바로 이 상체 운동, 특히 팔뚝과 등살 많이 고민하시는데요. 이번 영상 통해서 차례대로 레벨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등과 팔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하이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.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동작은요, 이 다운독에서 플랭크로 가는 동작이에요.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작을 하나하나 레벨에 따라서 좀 보여드릴 건데, 먼저 매트 뒤에서 시작할 거고요, 핸드 워킹을 하듯이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만약에 땅에 안 닿는다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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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갈 거고요, 여기에서 등을 쭉 펴서 시선 다리 사이,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굽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게 손바닥을 놓을 거고요, 여기에서 만약에 등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어깨 뒤에서 멀어지도록 놓고 쭉 가슴을 매트 방향으로 밀 건데, 이때 만약에 뒷꿈치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, 그리고 무릎 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필 건데 안 된다 그러면 무릎 살짝 굽혀도 괜찮습니다. 포인트는요, 내 몸을 밑으로 쭉 밀면서 가슴을 매트에 가깝게, 시선은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귀가 어깨에서 멀어지게 쭉쭉쭉쭉 뻗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아니면 놓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, 다시 들어오면 돼요. 이게 1단계입니다. 그래서 놓고 천천히 다운 페이스 운동을 연습하는 거죠. 그래서 무릎 굽힐 수 있으면 굽히고, 이때 어깨 계속 멀어지게 쭉 밀고 가슴을 매트 방향으로 쭉쭉쭉.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. 어떻게 할 거냐, 바로 플랭크 자세로 들어올 거예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, 그리고 복근 당기고 어깨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쭉쭉 밀고, 다시 다운더 앤 플랭크, 다시 다운더 앤 플랭크.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래서 특히 다운독 할 때 멀리 멀리 손바닥 멀리 멀리 밀면서 등 근육을 느껴야 합니다. 후, 다시 들어오고, 그 다음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, 다리 하나를 이번엔 들 거예요. 그래서 다리 하나 들고 3렙이죠? 3렙 다운독입니다. 후, 그 다음에 내려가고, 다시 다리 들고 3렙 다운독, 그 다음에 내려가고, 다음은 놓고 쭉 멀리,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까지 가져오기, 다시 쭉 멀리. 다운 페이스북 자세를 다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무릎을, 네, 이 자세는 복근까지 다 되는 자세죠. 복근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여러분들 상체 근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쉽지 않지만 차례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늡니다.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, 궁금한 점은 댓글로.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.